자, 이제 여러분들 마이크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들리는 건 아니죠? 소리 잘 들리세요? 저희 죄송합니다. 우리 웹엑스랑 지금 이런 그 방송이랑은 처음 묶어봤는데 이 화상회의 그 음향 때문에 약간 시스템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들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여기 우리 경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경기장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자, 여기 경기장 요 앞에 지금 경기장이 보이시죠? 여기 경기장에 보면은 테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안쪽 테두리 안쪽에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경기장의 크기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가로 크기, 가로 크기 한 2m 한 40cm 정도 되고요. 세로는 1m 20 정도 되고 이 높이 벽이 있어야 되는데, 벽 높이는 60mm에서 100mm. 이건 정확한 수치는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가면은 경기장 설치 조립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로드해서 보시면은 경기장의 정확한 치수를 알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보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가운데 리플레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풀스 레버리그 챌린지라고 써있는 요 공간인데, 이렇게 저희가 지금 똑바로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요 위치에서 보일 때, 이쪽 바로 앞에 있는 이 벽은 남쪽, 우리가 이제 지도할 때 항상 이쪽을 북쪽이라고 얘기하듯이 저쪽 건너편에 있는 저쪽 벽을 북쪽,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 그다음에 이 앞쪽이 여기가 남쪽 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장을 설치하실 때 매트를 설치하실 때는 남쪽 벽하고 동쪽 벽에 이렇게 맞춰서 경기장 요 매트가 이쪽에 딱 닿을 수 있도록, 구면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규정집을 읽어보실 때, 규정집을 읽어보실 때 단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보셔야지 정확하게 해석이 될 텐데, 먼저 장비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장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장비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로봇이, 우리가 로봇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로봇이 이렇게 보면은 로봇을 보통 팀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기본적인 모형의 로봇을 좀 만들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로봇의 모형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로봇에다가 이렇게 모듈을 이렇게 끼워서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듈,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끼워서 그 모듈을 미션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팀들이 갖고 오는 모듈, 그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 스테이션 이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장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장비. 그래서 팀들이 이 장비는 다 준비해 와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은 요 컨트롤러 안에 프로그램을 미리 다 짜와서 그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미션을 해결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장비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다 장비. 지금 우리가 일부만 준비했는데 굉장히 이제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매트에 보시면은 레고로 만들어진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모델들이 있는데 이게 임무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거, 이게 미끄럼틀, 이런 임무 모형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임무, 반대로 끼웠네요. 네, 이렇게 임무 모형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 임무 모형이라고 하고, 임무 모형은 여기 경기장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고정되어 있을 때는 여기 아래를 보시면은 이렇게 찍찍이로 벨크로로 돼가지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붙여놓는 건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쪽에 보시면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이렇게 팀들이 로봇이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수행할 수 있는 고정되지 않은 임무 모형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션을 수행하게 되고요. 먼저 여기 요 구역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방언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방언을 우리가 출발 구역이라고 얘기해요. 출발 구역. 그다음에 여기 요 매트하고 이쪽 서쪽 벽요 사이 요 공간을 우리가 홈이라고 얘기하는데, 작년에는 홈이 그만큼이 홈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홈의 여기 출발 구역까지 포함해서 홈이라고 얘기를 했죠. 홈의 그렇죠. 홈이 좀 넓어진 거죠. 그러네요. 홈이 출발 구역과
요 영역을 포함해서 다 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여기는 특별히 요 간원은 간원이 아니죠. 4분의 1 원은 이 원은 출발 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봇이 출발할 때는 반드시 출발 구역 안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돌아올 때는 자동으로 돌아와야 되는, 돌아올 때는 홈으로 들어와야 되는. 어디로 들어와도 돼요. 그러니까 로봇이 이렇게 이쪽에서 출발했다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리로 올 수도 있고, 이리로 올 수도 있고, 아무 쪽으로 와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이 출발, 여기가 홈이었을 때는 이 안에 들어왔을 때만 손을 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여기 홈이 달랐을 때, 여기 들어왔을 때도 손을 댈 수 있습니다. 팀이 로봇에 손을 댈 수 있을 때는 로봇이 홈 안에 있을 때 손을 댈 수가 있어요. 만약 로봇이 출발하고 홈을, 출발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 손을 대면은 페널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복귀할 때도 홈 안으로 들어올 때 손을 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규정을 보고 네,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쪽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빨간색이 있는데 저 빨간색을 우리가 정밀 토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정밀 토큰은 팀이 경기를 수행하다가 뭔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 심사위원이 이걸 하나씩 가져갑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토큰의 수로 점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반을 더 적게 하면 더 많은 점수를 얻게 되는 거예요. 토큰이 많을수록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게 정밀 토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나요? 아, 그 추가적으로 컨트롤러가 추가가 네. 이 여기 보시는 요 하얀색 요거가 EV3라는 컨트롤러인데 올해는 이거 말고 여러분들 스파이프라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컨트롤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파이프라임도 추적할 수 있고 EV3도 추적할 수 있는 거죠? 네. 두 개 다 사용 가능한데 한 개, 컨트롤러는 한 개만 쓸 수 있고요. 모터의 허용 개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모든 것들은 다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 규정집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네 그리고 미션 테크니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테크니션은 이 경기장에 팀원이 다 들어와서 경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팀원들은 바깥에서 응원을 하고 두 명의 팀원들만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팀원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막 출발을 하고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모드를 주면은 저한테 띄우고 같이 띄우고 뭐 이러면서 이제 출발 이렇게 경기를 수행하는데 이 두 명을 테크니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요. 테크니션. 그래서 용어를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비 검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장비 검사는 뭐냐면요. 장비 검사는 지금 이 요 장비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기 요만큼의 공간 중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출발 구역의 맨 끝에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데 요 빨간색 화살표로부터 이렇게 가상의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내리는 직각이 되는 선으로 이렇게 하면은 요 공간 그러니까 이 공간을 소형 점검 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팀들이 이러한 로봇이나 이러한 장비, 팀들이 갖고 온 모든 장비가 이렇게 소형 점검 구역 안에 다 들어오고 높이는 약 30cm, 정확한 거는 수치는 12인치, 30.5mm 그렇게 정확하게 이제 그런 규정을 참조해주시고요. 그 높이 안에 들어오면은 소형 점검 구역 안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25점의 추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작년하고 작년하고 점수는 다르죠. 작년에는 내용은 네, 그렇죠. 작년에는 그렇게 되면 미션을 해결할 때마다 몇 점씩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데 올해는 25점으로 딱 들어갑니다.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를 그 경기장에 입장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소형 점검 구역 안에 다 들어오는지 먼저 심판한테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도 돼요. 손으로 잡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너무 이제 큰 거를 어거지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점검 구역이라고 하고요. 장비 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완전히 아내라는 그런 용어가 많이 써요. 완전히 네. 아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로봇이 출발 구역 안에 완전히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출발 구역을 벗어나서 출발하기 전에 벗어나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출발 구역 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 라인이 좀 두께가 있네요. 네, 두께가 있는데 요 경계에 여기에 보시면 경계에 바깥선이 그 경계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짝 이렇게 경계를 밟고 있더라도 그쪽에 보여주시겠어요? 네. 살짝 밟고 있더라도 바깥 라인을 넘어가지 않으면 완전히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역의 경계는 바깥선이다라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출발 구역은 여기가 출발 구역인데요. 요 출발 구역에서 로봇이 작년 같은 경우는 출발 구역에서 떠나기 전에 로봇이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로봇은 굉장히 커도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그 크기는 천장까지 다 커도 됩니다. 이 모든 공간을 커도 됩니다. 요만한 공간에서 이만한 로봇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소형 중공구역에 안에 들어간 걸로 굉장히 높은 로봇의 모양을 만들고 출발을 해도 네,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에 출발을 할 때 사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여기 규정집에 있는 모든 것을 설명드릴 수 없고요.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게 틀리더라도 우선순위는 규정집이 있고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틀려도 조금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다시 시작하기 전에 이런 규정집들이 계속 업데이트되는 거죠? 아,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 이 규정집이 그러니까 이 경기의 최종적인 판단은 업데이트, 규정 업데이트가 이제 매년 그러니까 시간별로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업데이트 상황이 되면은 만약 규정집의 내용과 업데이트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면 업데이트가 우선입니다. 업데이트 수준으로. 네, 그래서 업데이트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이루어지고요. 저희 나라는 그거를 번역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려줍니다. 네. 그리고 저희 나라의 이 KRC의 규정은 코리아 로봇 챔피언십의 FLL의 경기의 판단은 한글 버전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하고의 어떤 해석상의 그런 어떤 이해의 차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한글 규정집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기에 대한 모든 규정은 최고로 먼저 우선순위를 갖는 게 업데이트. 업데이트. 그 다음에 규정집.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 뭐 어떤 포럼이나 이런 설명에 달려있는 그런 설명, 그런 공식적인 설명이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가 되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출발을 할 때는 로봇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팀들이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위해서 이렇게 조립을 한 다음에 출발할 때는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출발을 시켜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센서를 쓰면은 센서 앞에 내가 손을 가리고 있다가 손을 떼는 동시에 뭐 간다든지 이렇게 센서를 활용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실행해가지고 로봇이 막 달려나가는 힘을 얘를 꽉 붙들고 있고 그래서 막 얘가 막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붙들고 있다가 확 막아주고 확 가게 하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중에 보면은 이렇게 에너지를 추적하거나 모터의 토크를 잡고 있다가 한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중단이라는 건데 이 중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로봇이 출발한 다음에 홈을 떠나서 그러니까 출발 구역을 떠나서 출발 구역을 벗어나서 출발을 버튼을 눌러서 출발을 이미 했잖아요. 출발한 뒤에 팀원이 테크니션이 로봇을 손으로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은 그게 중단에 해당합니다. 그게 로봇을 중단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단을 하면은 그러면은 페널티가 있습니다. 페널티. 그래서 저기에 있는 요 정밀 토큰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론 예외 사항이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규정집을 좀 잘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단할 때, 여러분들이 이 로봇이
이렇게 출발구역, 출발구역도 홈이니까요. 출발구역 안에 있을 때, 이걸 잡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얘를 출발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손을 잡으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데 홈 안에 있지 않은 경우, 홈에 있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홈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홈 바깥에 있는 로봇을 손을 댔다. 무조건 정밀 토큰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네, 예외상은 물론, 요게 보면, 네, 그리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단했을 때, 이제 화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미션 중에서 여기 미끄럼틀 미션이 있는데요. 이 미끄럼틀에 여기 사람이 한 명이 타고 있어요. 피규어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내려뜨리면은 뭐 점수를 얻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피규어를 로봇이 얘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이 가져오면은 안 되고요. 로봇이 갖고 홈으로 들어오면은 점수가 또 있고요. 얘를 다시 로봇에 실어서 얘가 다시 쭉 들어가서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그러면 또 점수를 있습니다. 이럴 때 로봇의 장비는 그 팀들이 갖고 온 거잖아요. 네. 그거 말고 경기를 하다가 이렇게 로봇이 얘를 이렇게 실었다. 요렇게 실었다. 요런 거를 우리가 화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물의 정의는 그런 거고요. 요거 화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화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로봇을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 떨어뜨렸는데 요거를 요렇게 로봇이 이렇게 실어서 갖고 이렇게 얘를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갖고 오다가 이 벽에 이렇게 걸렸습니다. 벽에 걸려서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꼼짝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팀이 이거를 손을 잡았어요. 그런 경우에 이 화물을 어떻게 하느냐 라는 것이 그 다음 규정입니다. 그래서 화물이 있는 상태에서 중단을 한 경우에 이 화물이 처음에 로봇이 출발할 당시부터 실려 있었던 화물이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할 때 이걸 실어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놓으려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가다가 이렇게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손을 댈 수밖에 없죠. 네. 손을 댔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이 화물을 갖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출발을 할 때 실고 갔기 때문에 갖고 올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실려 있는 거를 갖고 여기에 실려 있는 거를 로봇이 갖고 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걸렸어요. 그런 경우에 얘를 중단했다. 그러면은 이 화물은 심판이 그러니까 출발할 때 로봇이 지니고 있는 거는 중단해도 가져올 수 있는데 출발할 때 없던 화물은 심판이 가져가요. 그럼 심판이 가져가야 되면은 그 미션은 그거를 이용할 수는 없게 되죠. 물론 중단할 때 페널티 정밀 조건 하나는 무조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되고요. 근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화물이 실려 있을 때 얘기고요. 예. 이 화물을 가지고 떠나다가 얘가 떨어뜨렸어요. 화물을 떨어뜨렸을 때 이제 그럴 때 중단을 이제 말씀 그게 이제 19번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만약에 이 화물이 떨어뜨려서 이 화물이 만약에 이 출발 구역을 완전히 벗어났다. 홈이죠. 홈을 완전히 벗어났을 경우에 이 화물은 그 자리에 그냥 둬야 됩니다. 그냥 둬야 되는데 이 떠난 다음에 얘가 이렇게 걸쳤다, 홈에 이렇게 걸쳤다라고 하면은 얘를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올 때 이제 페널티 하나를 넣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19번인데 그 다음에 방해는 이게 이제 경기장에 지금 한 개만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 건너편에 북쪽 벽에 다른 팀의 경기장이 있는 거죠. 그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다가 우리 로봇이 상대방의 로봇을 방해한다든지 상대방이 했던 뭔가 그런 그 점수를 잃어버리게 했다든지 하는 그런 방해가 일어나면은 그때 우리가 수행했던 그 점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팀의 어떤 그 방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되고요. 사실 올해는 평형 같은 경우는 브릿지, 그러니까
다리를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경기장을 손상하는 거. 이 경기장을 로봇이 손상하는 경우에는 이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기장 손상하고 주위에 있는 팀들이 경기를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미션을 수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기장을 파괴를 했다. 그래서 얘를 로봇이 얘를 계열락이 떨어진 경우죠. 계열락이 떨어뜨리고 미션 중에서 지금 이렇게 걸면 점수가 있는 이런 미션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아주 이제 그 공부가 얻기 쉽죠.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인공 모형을 떨어뜨리고 변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그 미션을 수행을 한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그래서 쉬워졌다. 미션 수행하기가 쉬워진 거죠. 그런 경우는 점수 인정이 안 됩니다. 점수 인정이 안 되죠. 만약에 이렇게 풀어졌다라고 하면 손으로 다시 이거를 잡아서 이렇게 채우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로봇이 떨어졌으면 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끝날 때까지 수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경기 끝난 다음에는 다음 팀 할 때는 다시 이제 초기상으로 다시 복귀가 되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 로봇에 의한 모든 결과는 경기의 일부로 이렇게 보는 그런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매하다, 어떤 판단하는데 심판이 판단하는데 이거는 성공으로 볼 수도 있고 실패로 볼 수도 있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면 여러분들 팀한테 유리한 판단을 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 원칙이고요. 팀한테 모호한 상태에서 팀한테 유리한 판단이다라는 것이 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미션은 경기 중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다 끝나요. 2분 30초가 끝나고 로봇이 정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도구를 하나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걸었는데 여러분들이 로봇이 동작하다가 얘를 쳐가지고 이게 빠졌습니다. 내 처음에 걸어놨던 게 중간에 여러분 로봇에게서 이렇게 빠졌으면 그래도 나중에 끝났을 때 얘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판단한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쪽 그 남쪽 벽에 교통 체증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올리는 교통 체증이 있었는데 제가 본 거는 그 어린 친구가 미션 수행했는데 완성했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얘를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웠는데 저쪽에 로봇이 가다 저쪽에서 걸렸어요. 그러니까 저 중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중단돼서 페널티도 받고 그다음 얘가 접수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크니션이 여기서 경기를 수행할 때 그런 중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막 공원하면서 경기장 안에서 서로 훔치는 것들을 조금 신사를 하시는 분들도 거의 떨어지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그 경기장 배치를 할 때 팀들은 경기장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응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 중에 테크니션을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을 저하고 테크니션으로 하다가 중간에 선생님이 빠지고 다른 친구가 들어왔다면 경기장에 두 명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경기장에 두 명의 테크니션이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교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2분 30초의 시간이 조금 그래서 그렇게 보통 교체가면서 하는 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다 이해가 좀 되셨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신 분은 지금 우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그 중에서 저희가 토론할 거랑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정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글로벌적으로 결정을 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우리 미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